Yo, what's good, what's popping,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yes.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여러분, 오늘 태국 힙합 리액션 비디오 만들 텐데, 오늘 소개할 래퍼는 제가 몇 달 전에 영어 메고 버스 다운 타일랜드에서 굉장히 인상 깊은 래퍼가 한 명 있었어요. 바로 오늘 킹링의 뮤직비디오를 시청을 하려고 해요. 사실 지금 제가 오늘 시청한 뮤직비디오 말고도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새로운 곡이 업로드가 됐는데, 일단은 이 뮤직비디오부터 먼저 보고 이제 추후에 리액션 비디오를 따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몇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킹링의 허니 베저라는 이제 비디오를 볼 건데, 여기에는 스폰서 식으로 이렇게 협찬이 들어간 의류 브랜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J Industry라고 이게 한국 브랜드예요. 저는 이 한국 브랜드가 여기에 협찬사로 들어갈 줄은 전혀 몰랐거든요. 한국에 여러 가지 이제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긴 한데, 여러분들 뭐 프리티 보이 기어 이런 거 입듯이 이제 J Industry도 서서히 유명해지고 있는 스트리트 브랜드 중에 하나예요. 한국의 좀 유명 연예인들도 이제 이 브랜드의 옷을 입기 시작을 하고 있고, 이게 좀 많이 알려지고 있는 브랜드라서 좀 기분 좋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즉, 제가 킹링을 주목했던 이유는, 일단은 스톰지 같은 래퍼들이 뱉는 그 영국 래퍼들 특유의 그 랩플로우 바이브를 에이시안이 갖고 있다는 게 굉장히 저는 놀라웠어요. 모르겠습니다. 뭐 다른 에이시안 래퍼들 중에 스톰지 같은 영국 래퍼들의 랩플로우의 바이브를 그대로 가져온 래퍼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킹링의 랩이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그 그라임이나 드릴 같은 음악에서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 스톰즈의 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킹링의 랩에 대해서 굉장히 큰 충격을 안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비디오를 알게 된 지 얼마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번 자리가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곡이 영어 가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오리지널러티를 더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킹링의 Honey Badger 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야, J Industry 로고가 들어가네. 영웅이 나오네요. 아, 비트가 되게 특이하다 이거. 오. 저는 이런 래핑을 영국 래퍼들 뮤직비디오 업로드되는 사이트가 있어요. GRM Daily라고. 그런 데서 들어볼 법한 래핑이야. 그래서 저는 너무 놀랐어요. 야, 이 래핑은 다시 들어도 놀랍네. 오. 킹링의 랩 들으니까 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싶냐면, 검은색 나이키 패딩에 검은색 나이키 트레이닝 팬츠에다가 검은색 나이키 샥스티엘 신발 신고 검은 모자 쓰고 그냥 나도 같이 저기에 무리에 들어가서 놀고 싶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뭐 그라임이나 드릴 같은 진짜 영국의 오지 래퍼들 패션들 보면은 진짜 완전 올 블랙으로 입고 나오거나 아니면은 올 그레이 패션으로 이렇게 막 나와서 랩하고 놀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인 거지, 이 뮤직비디오에서 들려주는 바이브는. 오. 영어 발음이 영국식이라서 진짜 독특해요. 오. 비트가
쪼개는 부분에 있어서는 BPM이 확 줄다가 막 치고 나가는 부분이 있고 좀 비트 전개하는 방식도 좀 독특한 것 같아요 이거는. 야 이거는 진짜 태국 힙합 씬에서 제가 수많은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봤지만 이렇게 독특한 스타일을 가진 래퍼는 처음이야. 한국에서도 이런 스타일 가진 래퍼가 없었거든요. 와 진짜 들으면 들을수록 진짜 신기해요. I don't care what you choose, me and my team can never ever lose. Oh. Yo, all the verbal abuse, listen, I don't wanna hear excuses. Oh. This shit on the net, trust me, you haven't seen the size of my crew. Spitting fast and hard, rude talk, man's rude hot like Nicki Minaj. Yeah. I don't care what you choose, me and my team can never ever lose. Yo, all the verbal abuse, listen, I don't wanna hear excuses. Talking shit on the net, trust me, you haven't seen the size of my crew. Spitting fast and hard, rude talk, man's rude hot like Nicki Minaj. Oh. This is not a corona crop. 아 음악 진짜 특이하고 좋다. 오, 와 진짜 좋아 미쳤어. 왜 이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4만밖에 안 되는 걸까요? 그래도 그 Bust Out Thailand 때문에 저는 킹링이라는 래퍼를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고 좀 좋아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이렇게 조회수가 낮은 거지? 진짜 이거는 태국 힙합 씬에 진짜 좋은 래퍼가 저는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좋아. 이거는 진짜 제가 한국 힙합 씬에서도 볼 수가 없던 캐릭터이기 때문에 아, 저 뮤직비디오 보면서 무슨 옷이 하나가 생각났는데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이게 다 이 킹링이 가져오는 어떤 영국 바이브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곧 있으면은 그 드레이크랑 나이키 협업하는 그 의류들이 출시가 되거든요. 제가 룩북을 봤는데 그 드레이크가 디자인한 것 같은데 패딩 자켓이 있어요. 겨울 자켓이 있는데 그게 딱 그 영국 래퍼들이 말하는 그런 그라인드 드림 뮤직비디오에서 볼 수 있던 어떤 패션들 있잖아요. 패딩 자켓에 트레이닝 바지에다가 밑에 나이키 샥스 같은 신발 신고 딱 포즈 취하고 있는 거 딱 그 느낌이었어. 이 음악 들으니까 갑자기 드레이크 나이키 의류가 너무 갖고 싶어져. 진짜 와 비트 진짜 특이해요. BPM이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하는 그런 묘미가 있고 그리고 그 독특한 영국 영어 랩의 억양과 발음. 사실 저는 요즘은 잘 안 하지만 영국 음악 리액션 비디오를 한때는 진짜 많이 했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진짜 특이해요. 제가 태국 힙합 음악 들어왔던 그런 것들의 질감과는 다르게 뭔가 곤조가 있는 것 같고 확실한 에리튜드가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좀 좋은 음악을 많이 기대해봐도 될 래퍼가 나타난 것 같아 이 씬에. 아 너무 좋습니다 진짜.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치는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고 전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오픈 컵.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